안녕하세요. 미칠한다. 이거 성경을 안 켜놨네요.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네, 제목이 뭐냐면 The walls go up. The walls go up 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Nehemiah was the cupbearer to King Artaxerxes of Persia. Nehemiah heard that Jerusalem was in ruins and that his friends there were in trouble. He asked God to help them. 니에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고향에서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니아마야는 도와주러 가야 될지 고민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6개만 더 모으면 이제 끝나죠. God gave Nehemiah the courage to speak to King Artaxerxes. Nehemiah asked if he could go to Jerusalem and help them fix their walls. Artaxerxes agreed. Nehemiah left for Jerusalem. 뭐지? 니아마야가 왕에게 고향에 잠깐 가서 일을 도와주고 너 잠깐 가도 되냐고 말했어요. 근데 왕은 니아마야를 좋아해서 가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뭐지? 니아마야는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죠. 네, 저기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 있네요. Nehemiah didn't care that Jerusalem was in ruins. True or false? 아니죠. 자기 고향이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도와주려고 했었죠. Nehemiah walked around Jerusalem. Things were even worse than he'd heard. This will be a big job, he told the people. But with God's help, we can rebuild these walls. 이야기로 들은 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선 벽부터 날려라고 했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잘안 되나 봐요. Everyone worked in families and groups, fixing the gates first. They fixed the sheep gate, the fish gate, the dung gate, and the other gates. Then they started rebuilding the walls. 그래서 먼저 문부터 고치기로 했어요. 먼저 양들이 지나가는 게 문, 물고기들 문하고 당나귀 문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나 아니면 진짜 거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 하고 그다음부터 뭐지 벽을 싹 차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쌓을까요? 열심히 다들 이해하고 있어. 이제 안 움직이네요. Did Nehemiah believe that the walls of Jerusalem could be rebuilt with God's help? 맞죠? 하나님을 믿었죠, 니아미는. First, their enemies laughed. But as the walls grew higher, those enemies prepared to attack. So God's people worked with a tool in one hand and a sword in the other. 다른 막 적들이 되게 막 비웃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쳐들을 줄 모르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은 일을 했어요. 죄송해요. First, their enemies laughed. But as the walls grew higher, those enemies prepared to attack. Tool in one hand and a sword in the other. 여기. 전이 소리 너무 싫어요. After just 52 days, the wall was finished. Ezra the priest read God's law to the people. They promised to obey God's law and praised him for protecting them. 52일이 지나고 벽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더잘 믿게 되었어요. 하느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모두 다 기뻐하고 있죠. After the walls were finished, who taught God's law to the people?
한 번이죠? 액티비티 해볼게요. 친구들에게 지금 너의 고향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들었죠. 왜 이렇게 안 돼?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왕에게서 말했죠? 말했죠. 그 다음에 왕에게 가서 되냐고 물어봤어요. 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같이 보러 갔죠? 근데 들은 것보다 더안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잘될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네, 이제 이것도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여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해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5번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2인이 지나고 벽이 완성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은 Walls Go Up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하고 오늘도 인형 소개를 해드릴까요? 알았어요. 빨리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인형 소개, 인형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얘예요. 얘 이름은 데이지예요. 얘는 제가 6살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예요. 데이지. 이름이 데이지예요. 근데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코가 조금. 코가 조금 눌렸어. 찌그러지고 이게 살짝 고장났어요. 그래도 너무 귀여워요. 여기 발바닥도 진짜 같고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살짝? 근데 어쩔 때잘 보면 또 기뻐하는 느낌이에요. 옆은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뭐지? 태그 같은 게 있어요. 안녕. 제가 이따 두고 막 동생이 올때막 옛날에 되게 막 어떤 이상한 좋아하는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막 웃고. 되게 그랬어요. 얘는 제가 6살 때부터 같이 있던 친구예요. 안녕. 뚱이는 제가 3살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뚱이는 9살이에요. 지금. 얘는 지금 몇 살이냐면요.
6살이네요. 안녕, 나는 6살이야. 난 뚱이보다 어리다. 뚱이 언니인가?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